다들 뭐 하십니까? 제가요, 얼마나 알뜰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저는 오늘의 얼굴과 머리와 이 착장이 아깝잖아요. 얼굴과 머리와 착장이 아까워서 바로 작업실로 달려가서 커버 영상을 찍고, 그리고 지금 퇴근길 해주려고 라방까지 킨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샵에 가도 되지. 내가 아무리 거지여도. 내가 아무리 거지여도 한번 샵에 갔다가 공연하고 컨텐츠 찍고 퇴근길까지 해줄 수 있으면 갈만하죠. 원래 평상복 입고 그 침대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한또 20분만 놀까요? 어떠세요? 지금 집도 개판이에요.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바로 작업실 갔다 왔거든요. 약속도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냐면은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세상 모든 나 같은 MBTI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럴걸? 몰아서 집순이들은 원래 나가서 할 일을 다 정해야 되거든. 병원 갔다가 은행 갔다가 친구 만나고 밥도 사와서 그런 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나가는 김에. 오늘 얼굴이 빡세기 때문에 필터를 안킨 겁니다. 또 엄청나게 캡처를 당하고 있겠구만.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부터 지금 카페 글볼 거니까 다들 많이 봐주셔야 돼요. 아니, 많이 글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얼굴도 살짝 녹아내리고, 앞머리는 이미 아까부터 녹아내렸는데, 이제 샤워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씻지 않고 자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공연 후기 나 기다리고 있지. 오늘 솔직히 조금 급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보다는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노력했습니다. 또할말 있었는데. 아, 생일 카페 내일까지니까 가보세요. 누가 그거 댓글로 적어줄래요? 네임리스 커피에서 내일까지 생일 카페 한다고. 왜냐면 저 지금 손이 없거든요. 댓글 고정하게. 피아노 안 틀릴 때까지면 맨날 연습했는데 결국 오늘 틀렸어. 그 S90이라는 피아노 그 건반이 저희가 처음 쳐보는 건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틀려버렸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악보를 살짝 가려요. 그래가지고 왜 아직도 내 옷이 그대로인지 이제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쟤는 왜 아직도 옷이 그대로인가? 왜 아직도 착장이 그대로인가? 누군가 설명해 주겠지 뭐. 재밌었다, 그래도 오늘도.
아껴야 부자 되죠. 저는 제가 근데 아까 전에 과외 한개더 하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집에 오니까 잘려 있었어요. 자기들이 너무 다급하게 정한 것 같다는 거요. 그래서 다시 거짓됐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대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작업이나 다른 거를 더할수 있겠죠. 과일을 줬다 뺏었다 당했답니다. 진짜 웃기죠.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과외를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이래놓고 이제는 너무 급하게 정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과외비 깎으려고 하던 집이었어요. 근데 시범 과외비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먼 동네까지 갔는데 아직 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냥 외주를 한개더 할게요. 뭐 노래 부르고 돈 받고 탑라인 쓰고 돈 받고 그게 제가 할 일인가 보죠. 그런 거지 뭐. 우리 출석 대회가 끝났는데 제가 어떤 선물을 사실 할까 하다가 사실 선물이라기엔 좀 그래.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물건을 보내주기에도 좀 너무 많고 그리하여 저희가 이번에 합주하면서 녹음한 것들을 연습한 것들을 보내드릴까 하고 모든 곡이 다 있고 다른 날에 녹음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막 완벽하진 않은데 우리 떠드는 소리도 좀 들어가 있고 또 편곡이 다르기도 하고 오늘 한 거랑 그래서 그런 녹음을 보내드릴까? 그럼 메일로 빡 쏴드리면 되니까 대신 유출 금지 여러분도 제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죠? 제가 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저도 완전히 완벽한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습했던 음원 파일 여기 있나? 제가 이제 화면 색깔에 지금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데 화면 색깔에 따라 얼굴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최근 추가된 항목 보면 있겠지. 꿈빛 파티션 이것도 있고 쿨 유얼 마인드 들어볼까? 오! 깜짝이야. 이런 녹음에 근데 여러 곡이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출석 대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드릴까 하고 개근한 사람들은 뭘더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요? 개근한 사람들은 뭘좀더 해줘야겠지? 근데 출석 대회 자체가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사심 채우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거막 물어보고. 윤세가 아이돌이었다면 뭐였을까? 무슨 포지션이었을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퇴근한 사람들 메시지를 보내줄까 싶기도 해요. 음성 메시지. 뭐 그거 한 10개만 녹음하면 되잖아요. 그쵸? 개근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지. 난 어떻게 하면 짹짹이들을 재밌게 할까만 고민하는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싶다. 나는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응.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혼자 원맨쇼 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미래에서 온 윤세뉴스 한 것처럼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뭔가 일을 자꾸 벌리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랑 노는 게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미. 하하하. 커버곡은 또뭐 했는지 궁금하죠? 하지만 안 알려주지. 이제는 안 속지. 우리 짹짹이는 스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거기 이제 넘어가면 안 돼.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해. 뭐 해달라면 해주고 싶고. 그렇지. 우리 오빠 잘 알죠? 악기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는 편곡가로서가 짱이에요. 편곡을 진짜 잘하고. 그래서 내 친구여서 난 좋다. 운이 좋았지. 내 인생에 되게 초반에? 뭐라 그러지? 음악 인생에 되게 초반에 만난 친구가 그러해서 난 너무 기쁜 거지. 나 아까 전에 왕관 쓰고 사진 찍었는데 보여드리려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부를까 해도 된다고요? 그걸 왜 듣지? 근데 그거 오빠랑 제가 이따 셀카 보내드릴게요. 그거 제가 오빠랑 같이 만든 처음에 최초의 노래예요. 짱이죠. 앞머리가 다 떡졌어.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 오빠랑 저랑 최초로 만든 곡입니다. 제가 그 아일랜드에서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그때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야. 뭐가 떠올랐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뭐네 생각이 가끔 떠올라서 막그 부분이 막 떠올라.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런 잔잔하고 그런 이쁜 인디 음악이나 발라드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클리셰적인 그런 진행의 곡을 만들었어요. 딱그 사비에서 코러스에서 딱 전조되고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동으로 드럼 쳐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보냈는데 오빠가 갑자기 띵동띵띵 하더니 곡으로 만들어줬어요. 게이득. 밥 먹었냐고 지금 댓글 봤는데
밥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저녁으로 뭐 먹었지? 연남동에 또 새로운 내가 맛집을 개발했지? 알아냈지? 근데 이름을 지금 까먹었거든요. 찾아볼게요. 고기집인데 제가 물론 풀떼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고기도 또 가끔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근데 카페처럼 생겼어요. 고깃집이 되게 연남동에 있는 화씨 260 이라는 가게인데 여기서 그 뭐지? 삼겹살하고 살치살 이걸 드세요. 오케이? 삼겹살하고 살치 고급스러운 곳인가? 약간 인테리어는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모든 고기를 다 구워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손 놓고 즐기고 있으면 돼요. 되게 살치살이라는 게 원래 뭐 소나 그렇게 먹는 거라고 하시는데 요새는 돼지도 깨끗하게 길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그냥 맛이 있더라고요. 먹지 않은 점심을 그 커버하기에 엄청 적절한 맘마였습니다. 그 해시태그는 트위터에 해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해줄 거예요? 뮤니뷰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뮤니뷰라니. 그러면 대학생이시겠군요? 한 100에 100 확률로. 대학생 부럽다. 얼마 전에 그 숙대에 갔는데 합주하러 갔는데 진짜 어리게 생긴 애들이 쫄래쫄래 내려오더라고. 근데 나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지. 나도 그랬을까? 애들이 엄청 부럽더라고요. 어린애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린 거야. 오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 노래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 걸기를 할 때 사실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 건데 그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 세미 관종이라서 그런 거 너무 즐기고 행복해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줬어? 이러면서 원성을 샀어요. 은근히 저의 친구들도 저를 닮아서 관종, 세미 관종인가 봐요. 웃겨. 근데 코로나 걸려서 어떡하냐? 에휴.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조심하고 빨리 3차 맞아야 되는데. 아직 그, 언제 아플까? 그걸 못 정해서 못 맞았어요. 언제쯤 아픈 게 좋을까? 오늘 진짜 셀카 많이 박아서 만약에 다음 포토카드가 있으면 여러분이 좀 볼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완전 셀카 많이 찍었지? 빨리 다 공연 후기를 올리란 말이야! 나는 기다리고 있지. 난 이거 아침마다 이거 보는 게 그 인생의 가장 큰 흥미예요.
이복장 이대로? 여러분 포토타임 할때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응급실에 갔다고? 안 돼! 못 갔는데 못 갔으면 저에 대한 사랑의 그거를 남겨주세요. 아직 선물을 못 뜯었는데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돈을 쓰시면은 곤란하고 CD를 많이 사주세요. CD를 많이 사줘. 선물을 뜯는 뭐 그런 브이로그를 찍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기에는 제가 집이 이제 조금 원룸이라 좁고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런 컨텐츠를 할지 말지. 지금은 이제 일단은 빨리 씻고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곧 제가 선물을 뜯어볼게요. 뭔가 너무 뭐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누가 뭘 주셨는지도 사실 이제는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작업실이 차라리 나으니까 작업실에서 까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가 선물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미 실패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가서 저 혼자 조용히 까볼지 아니면은 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편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다 모아놓고 안 버립니다. 왜 버려 그걸? 흥, 절대 안 버려. 무덤까지 들고 가서 같이 태워달라 할 거예요. 나는 그리고 막 오늘 친구들이 저보고 야 꽃 많이 받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하나도 안 받았는데? 라고 말해줬거든요. 저는 프리지아 꽃의 향기가 맡고 싶었는데 꽃은 없었다고 한다. 꽃 사달라는 말 아니에요? 순장되는 편지의 영광. 나는 근데 눈앞에서 편지 읽어줬잖아요. 저는 읽었잖아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가? 계속 새로고침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심심하니까. 아 백송이 이런 거지 마. 노노노노노. 저 꽃을 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꽃은 제가 살게요. 셀프로. 편지 감동이죠? 제가 뭘 더 할까? 나는 일단 이번에 엄청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피아노 치기도 뭐 그냥 그렇고 왠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곡을 조금 했던 거를 또 했잖아요. 그 뭐시냐? 그 Cool Your Mind랑 Feeling of You가 사실 그 어쿠로 바꿨을 때 제일 좋은 적절한 곡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 노래들이 BPM이 일단 너무 빠르고 비트 자체가 그 밴드나 그렇게 드럼을 찍었을 때 안 어울리는 노래가 많아서 사실 했던 노래를 또 하는 것이 조금 죄송했는데 그래도 편곡이 좀 달랐으니까 그쵸? 안경도 제가 일부러 그 한 거거든요. 일부러 챙겨간 겁니다. 빡빡 닦아서 제가 챙겨간 겁니다. 저기 자꾸 생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저의 그 호적 메이트로서 그 장난치는 것 같아요. 안경을 안경도 그 요새 왜 유행하잖아요. 그 뭐 유행 지났나? 그 뿔테인데 막 투명한 거 그런 거 약간 조이가 쓸 것 같은 그런 거를 하나 그 살까 했는데 그 뭐 굳이 그 어울리지도 않는 뭐 고글이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조금 그냥 원래 제가 찐으로 쓰는 안경입니다. 작업할 때. 그래서 그런 안경새의 모습? 뭐 눈이 요만하게 나왔겠지. 안경을 쓴 눈이 작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그 스피치를 연습하기에는 그걸 어제 조금 급조해가지고 주장님이 뉴스처럼 해달라 하시는데 아니 내가 뉴스 TV가 없는데 뉴스를 어디서 봐요. 그래가지고 뉴스 대본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썼어요. 그쵸. 저한테 그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저는 주로 그냥 노래만 찾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는 브이로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삐루빼로라고 엄청 그 잔잔한 브이로그를 올리시는 분인데 그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저기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가족 얘기가 그냥 재밌어. 그래서 그거도 보고 그 해쭈 잠깐 봤어요. 근데 해쭈씨의 보면은 너무 그 가족이 화목한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주는 안 봐요. 근데 웃고 싶을 때 보지.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아닙니다. 주향님이 계속 광고가 나오던 게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광고구나. 이거 뭐 인도 사람으로 바꾸면 돈 좀 덜 낸다는데 저는 한국 사람인지라 유튜브를 그리고 잘 안 봐서 그냥 겸허히 광고를 보기로 했어요. 웃긴 일이지. 근데 요즘은 내 영상에도 자꾸 광고를 붙이더라고? 왜 내가 내 거 보는데 광고를 붙이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 오늘 제가 그 택시를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아니야 내가 택시를 빨리 부른 건지 여러분이 사인을 늦게 해달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제가 그 사인에 대한 수요를 조금 받아보고 그 다음에 택시를 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 트윙클 하면 안 되는데 그 무엇이냐 그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 방역 패스도 그렇고 그게 다 끝나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건지도 모르죠. 앞머리가 점점 떡이 져서 이제 갈 곳을 잃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떡이 진 게 제가 이렇게 만져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침에 이미 샵에서 스프레이를 5만 대 다 뿌렸어요. 얼굴과 머리와 앞머리와. 그래서 저 지금 빡빡 샤워하러 가야 됩니다. 빡빡 씻어야 돼요. 아주 큰일이에요. 펌을 해야지 고쳐진다고? 아, 나는 생긴 대로 살자주의인데 내
엘리샤의 한 소절만 불러줘요. 머리 교정 근데 얼마인지 쳐보고 싶다. 머리 교정 얼마냐? 가격 과외를 줬다 뺏어가지고 8만원 10만원? 아니 왜 내 과외를 왜 뺏어가 진짜. 레디샤인 어디 불러드릴까요? 구름이 갇힌 하늘 아래 깨어날 내일이 궁금한데 코끝에 반친 봄을 느낄 때 시작될 거야 우리의 날이. 한 소절 아닌데? 많이 많이 소절인데? 반토막 날 성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잘해주려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괜찮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뭐들 하시잖아요. 데리러가 커다란 달력 속 시간을 새겨줘 이대로 기다릴 수 없어 I try to find a way you are. 근데 이거 영어 틀린 거 알아요? I try not 라고 하면 안 되고 I'm try not 라고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사에 뭐라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음상 I'm trying to find a 이거보다 I try not to find a 이게 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썼어요. 가사를 중시하지 않는다. 오늘 그 슬로건에 사인을 못해드려가지고 슬로건이 아니라 뭐지? 배너? 내가 그래서 택시에서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거기 사인해달라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서로 같은 색으로 물든 네 맘이 보이니? 아, 이 맘인가? 처음이라서 서둘러서 자꾸 눈치만 봤잖아. 약속했던 대로 말할게. 그 가사를 모르겠다. Sorry. 스테이미 저번에도 불러줬잖아요. 다음에 들고 오시면 뵙게 해드릴게요. 스테이미 내가 저번에 해줬어. Is it too late to go back? Where we now? 이거 앞머리를 교정하는 거는 그럼 아무 미용실에서나 해주나요? 생긴 대로 살 거라 했으면서 겁나 관심 있지. 블루메이즈? 블루메이즈는 그 가사가 있나 봐야 되거든요. 'Whisper all your lies, 'cause they've been feeding me, baby. Other than your smile, I'd rather chain you in my arms, but I don't wanna fall into your maze, 'cause I don't wanna fear another day. Forever in our lies, you make me feel like I'm lost here, feel like I'm down here. Hey, don't listen to the lies. You know I've got this. It ain't no use to. Why don't we stop here talking any nonsense? Thinking that I drink too much and I'm falling into the. 노래 좋죠. 이거 제 사클에 제가 이거 해놨어요. 이게 뭐지? 다시 올리기? 근데 그 루이즈 오빠도
진짜 음악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목소리가 좋아서 엄청 미래에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빠를 주워 담으세요, 지금. 제가 지금 팔이 안 흐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빠가 진짜 트랙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해요. 약간 그리고 국산 라우브라는 말 그 오빠가 만들었는데 제가 쎄벼서 말하고 다녀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을 불러주면 되겠지. 근데 내가 가사를 모르니까 좀 찾아볼게요. 미안한 마음. 어머! 어머! 잘못 눌렀어! 어머! 미안한 마음으로 네 곁에 계속 머물러준다는 게 결국엔 아닌데? 너를 왜 모르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행행 이 노래 좋은데 원더걸스 최고. 아무튼 제가 그 국산 라우브라는 단어를 쎄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 라우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빠는 남자라고 난 여자라고. 오케이? 이제 새로운 찍찍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명해주세요. 왜 제가 아직도 똑같은 착장과 옷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고 블루메이지 한번 들어봐. 근데 내가 사운드 클라우드를 잘 안 들어가가지고 soundcloud.com 짝대기 윤세 뮤직 까매졌다. 아 이게 차 끄면 안 되나 봐. 앱이 아니어가지고. 아 잠깐 다시 듣고 싶어. 제가 랩해요. 싱잉 랩.
내가 조금만 더 유명했으면 이 노래를 아주 아주 저기로 만들었을 텐데 말이야. 어머, 어머, 어! 난 이거 듣고 있지 않아. 아무튼 루이즈 오빠도 노래 잘하니까 많이 주워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빨리 발매해달라고 사클에다가 그 항의해요. 계속 댓글 달아요. 아 이거 왜 발매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a busy한 지금 상태여가지고 아마 이 곡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클이 갑자기 아 이거 제발 좀 발매해주세요 이러면은 갑자기 해줄 수도 있죠. 댓글 초도 아, 제가 추천한 노래 추천해줄게요. 그러면은 그 사클에 안 그래도 아 사클이 아니라 그 뭐냐 뭐시냐 그 스포티파이에 그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내가 레퍼런스 삼은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내일도 생일 카페 하니까는 오세요. 저도 아마 잠깐 다시 갈 거고 이번엔 진짜 뭐 사 먹을 거예요. 지금 이틀 내내 가서 10분 15분 떠들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호다닥 나왔거든요. 좀 팔아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들도 좀 보러 가야 되고 엄청 힘들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속으로 조금 흘렸답니다. 'Whisper all your lies, 'cause I'm feeding me, baby. Baby, other than you smile.' 가려워. 이제 얼굴이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일찍 자는 거지. 생일을 뜯는 게 아니라 생일 선물을 뜯어볼 기운이 남아 있다면 하고 아니면 내일로 미루죠. 아무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친구가 오늘 저한테 야 이정윤으로 살아보는 것 꽤 할만한 일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엄청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로 사는 거 되게 해볼만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했지 또 내가. 케이크 냉장고에 있죠. 근데 제가 냉장고가 그 좁은 관계로 지금 거의 쑤셔놨어요. 그리고 오다가 짐이 많아가지고 살짝 뭉개진 것 같아서 좀 무서워서 못 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제가 항상 공연 날 짐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회사나
매니저가 붙으면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짐을 나눠들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들어주지 않아도 돼. 나는 그거는 아니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거워. 운척 미쳤죠? 노래 좀 부를 수 있냐고? 지금 우리 한창 노래 불렀는데 노래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요? 또뭘 부르지? 다른 사람 노래. 제가 오정바나 불러드릴까요? 어때요? 오정바나. 갑자기 왜 그러냐면 내가 최초 좋아했던 아이돌이 동방신기였거든. 어디부터 부르지? 한 걸음 물러서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본다면 원리도 원칙도 절대 진리도 없는 것 시대 안에 그대 모습은 언제나 반이었나 현실에 없는 이상은 이상형일 뿐 이제 나 두려워 반대만을 위한 반대 끝도 없이 표류하게 되는 걸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전사 같은데? 그러면 라이징 선은 어떨까? 그게 더 전사 같을까? 힘을 잃어버린 날개 죄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날들 비상하리란 꿈의 파편들로 맞은 나의 아침엔 반짝임이 없는데 진실은 누구라도 갖고 있는가 하지만 보여준 얼굴엔 거짓뿐인가 영원에 남겨진 나를 찾는가 여기서 그 엄청 화음 싹 깔아야 돼요 제가 그걸 영어로는 모르는데 광야로 가라고요? 불러주셔야 가죠 저는 거기다 고기라도 팔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이에요 기왕이면 레드벨벳한테 팔아보고 싶네요 다들 근데 피곤하지 않으신가? 오늘 되게 일찍부터 나와 계셔서 꿀잠 가능할 것 같은데? 나도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지 거의 그 당분간 공연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째,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신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공연은 없습니다. 그치만 하면 또잘 하죠. 제대로 하죠. 제가 우재랑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공연 같은데 저를 많이 추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대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쓸수 있습니다. 제가 큰 공연에 쓸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제 데모는 절대 잘라주시고 어디에도 업로드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별이에요. 알겠죠? 뷰민나는 사실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예리님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했는데. 핫! 팬덤 싸움이라고? 근데 거기 댓글 보니까 막 다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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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 뭐지? 싱어게인? 그게 엄청 대단했나봐요. 다 그거 댓글밖에 없어가지고. 뭐 누군가 제 이름을 몇 개 외친다고 해도 보일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미 NPMG 분들은 저를 알고 있으니까 많이 보일수록 좋겠죠? 많이 보일수록 얘가 정말 노래가 한두 개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은 거구나. 얘가 정말 음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싱어게인에 나가기에는 제가 어떤 서사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약간 한번 실패를 했지만 뭔가 그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그 정도의 그런 한국인들이 미치는 서사가 좀 필요해야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뮤즈온 같이 하셨던 신유미님도 좋은 성적을 내셔서 결국 우승 누가 했나 못 봤네.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어차피 누군가 이겨야 된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좋지. 누가 이겼지? 아직 안 나왔나? 김기태라는 분이 이기셨대요. I don't know.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노래를 소름 돋게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방송 같은 거에서 음악 방송 같은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면에서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심각해요. 이대로 이럴 수는 없어요. 쇼미 나가라고요? Now I cry under my skin. 하늘과 내 눈물로 만든 빛과 대신 내려도 쓰여받게 내 아픔을 씻어가도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요? 어떻게 나가요?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대신 좋은 노래들을 계속 만들고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도 그 광고가 돌고 있는데 나는 과외를 얻자마자 잘렸네. 하하. 몰라. 씨, 어떻게든 되겠지. 죽을 한 법 있습니까? 죽을 한 법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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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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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끊기니? 이제 갈아내는 건가 봐요. 이런 날 앞에 작은 배들이 쏟아지는데. 근데 그 되게 좋지 않아요? 쿨리어 마인드 약간 오아시스 같은 코드로 만든 거 다 화이기 오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 이제 월요일 되면은 제 요리사 모자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인스타그램에 가서 그 꿈빛 파티시엘 기타 좀 쳐달라고 또 거기다가 서동요를 하세요. 계속 그냥 쪼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제 유튜브에서 그 요리사 모자를 쓴 저의 꿈빛 파티시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난 반주가 없으면 못하거든. 그럼 기타 반주 내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서 그냥
쪼세요 그냥. 해주기로 했다 하지 않았나? 해주기로 했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했나? 이런 식으로. 그럼 오빠도 착해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내가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지만 저희는 정말 좋은 친구고 가족입니다. 가족이지 거의. 거의 이제 거의 한 10년을 알았는데 오빠 아까 내가 계속 시켜 먹어가지고 좀 살짝 빡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빡치지 않았어요. 오늘의 두 번째 그 거의 사회자였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 입금은 바로바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가서 쪼시면 돼요. 사랑비를 불러달라고요. For the first time 따뜻한 봄 기운에 깜빡 흔들리는가 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웃음이 나와. 머릿속엔 꿈을 꾸는 듯한 너의 다정한 두 눈에 또 다른 세상을 봐. 유난히도 혈구름 마른 빛이 내 꽃들이 너의 맘속 깊은 곳에 자리에 고개를 들고 두 손 가득 피어나 We'll never ever ever gonna mess it up. 사랑 비가 든 채로 여기 기억 속에 아주 번져가. We'll never ever ever gonna mess it up. 사랑 비가 든 채로 흠뻑 물이 든데도. 근데 이렇게 잘 라이브에서 잘 안 하는 노래는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는 거랍니다. 잘 안 부르면은 부르지. 제가 Let It Shine 틀린 적 있어요? 음쩌? 음찌? 내게로 내게로 와 내 눈을 봐봐. 제가 나중에 페스티벌 가면 그거 시킬 거예요. 무조건 조우지한테 그 부분을 반복 연주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연습시키고 사랑비를 부를 겁니다. 내게로 내게로 와 내 눈을 봐봐. 안녕하세요. 사랑을 속삭여줘. 내게로 내게로 와 내 눈을 봐봐. 내일은 그냥 집에 있다가 친구를 잠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화씨 맞겠지? 아이디를 잘못 외우겠어요. 투구투디나이. 아니 나 아까 필링오브 진짜 엄청 잘하고 싶었는데 내가 I fell out of you 하는 순간 여러분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건 말 좀 해주시지. 너무 웃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눈을 감고 노래를 했습니다. 상화 잘 지내니?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이 노래 아닌데. 아니 너무 웃기잖아. I fell out of you. 그리고 그런 무드가 아니었어. 어쿠스틱이라 지금 너무 지금 차분하고 너무 슬픈 건 아니고 너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지. 마치 그 북유럽 댄스처럼. 뭔지 알죠?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나 어제 필링 오브 이렇게 불렀어. 너의 느낌 좋은 곡이죠. 플래시몹 할 거면 저기 홍대 놀이터에서 해주세요. 아 요즘 거기서 PCR 검사해서 안 되나? 약간 진짜 북유럽 댄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러면 나중에 페스티벌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뜻인 걸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How was your day? I just had my gig or birthday party with my fans.
I just got back home. It was great to have them. Birthday Eve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있나? 그렇다면 나는 그런 제목의 노래를 만들래. 왜냐면은 특이하잖아요. Birthday Eve. Birthday Eve. Birthday Eve. 적어놔야겠다 여기. Birthday Eve.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제목의 노래 나오는 거지. 지금 뭐가 먹고 싶으냐? 지금 글쎄다. 아까 밀크티를 먹었는데 밀크티를 또 준다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Birthday Eve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테마들을 모아놓거든요. 나중에 쓰려고 곡 제목으로. 아, 따라한 거야? 상관없어. 노래가 다르면 되잖아요. 내가 개쩌는 노래를 만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놔야지, 내가. 다들. 무섭지, 다들. 내가 다들 가만히 앉아. 지금 어금니 깎여버렸어. 아까 뭐 누가 멜론 평생 100등하기랑 뭐 한 번 1등하기? 나는 한 번 1등을 하지 당연히. 인생에 한 번쯤은 과일 차트에 1등을 해봐야죠. 다들 궁금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자신하는지. 근데 그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favorite flavor of milk tea? Any kind of milk tea is fine with me. 근데 나는 사실 아싼 밀크티와 얼그레이 밀크티의 맛의 차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뭐 먹는 거고 난 미식가도 아니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그 풍미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냥 맛있다 맛있다 이것밖에 안 돼요. 꽃향이 나는구나. 그럼 조금 다음에 한번 제가 정말 꽃향이 나는지를 시험해 볼게요. I just discovered you from Spotify and your music really helps me to calm down. It's nice to hear that. You know what? I'm just keep advertising my music on Spotify. So it's glad to see you. 밀크티 맛을 미디로 표현해 주세요. 그런 거 천재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빠바바밤 이런. 그렇구나.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는 5월에 공연한다고? 5월에 내 노래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믹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 저의 그 곡을 같이 만들어주실 분이, 편곡자분이 지금 격리 중이어가지고 좀 연락이 안 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제가 18일까지 또 외주할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제 거 달려서 진짜 이번에도 5월 31일이라도 좋으니까 5월에 나오면 좋겠는데 또 유진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못 해줄 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뷰민라가 5월이라고? 뷰민라 아니어도 그 사람들 페스티벌 많아요? 핸드도 있고 GMF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나 보내주면 되는데 안 해주지. I'm crying. 이제 가서 씻어야겠어. 오늘 셀카 좀 뿌려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보는 게 좋으나? 오메? 오메? 셀카를 어디에 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1번 인스타그램, 2번 카페, 3번 트위터, 4번 4번? 딱히 없네요 할 데가. 카페. 근데 우리 카페 좀 사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감사하게도 70명의 그 새들이 Can you pose a little bit so I can screenshot? 흠. This is my Apple Pencil. 출석 미션을 또 할까요? 트위터에 사람이 없긴 해. 근데 나는 트위터에서 인기 있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 그냥 또라이같이 올리면 돼요? 그냥 나의 도라이 같은 모습을 그냥 예를 들어서 아, 집 가고 싶다 이런 거 그냥 올리면 돼요? 저 완전 공식 계정처럼 쓰는데 아이돌 팬밖에 없으면 뭐 뺏어오면 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돌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음악의 색깔은 비슷하지 않아요? 음악의 색깔은 충분히 비슷하지 않나? 이영지, 안산, 안예은님은 전부 다 슈퍼스타잖아요. 그냥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데 그런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음악이 그런 팝인데 사실 팝이랑 제일 가까운 음악이 아이돌 음악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 어디 어둠의 쯤 중간쯤에 스탠스의 음악을 만드는 거지. 근데 홍대에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특이해 보이고 아이돌한테 비비기에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고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하지 않나. 전 되게 그게 잘 되거든요. 자기 객관화 아주 잘 알고 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안 좋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어요. 커버 영상 30초짜리? 근데 트위터는 좀 화질도 이상해지던데? 좀 아닌가? 좀 기다림 좋아지나? 맞아. 그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제가 또 교직을 했기 때문에 교직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 K도 노래 짧게 커버해서 올리시다. RT 한번 타면 그럼 약간 화질 똥으로 일부러 똥으로 해서 약간 밑에 감성 가사 이런 거 감성 손글씨 가사 이런 거 넣어서
When I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smile, smile away. 남겨버릴래, the smile away, the smile away, ay. 아픔 슬픔 외로움 있게, say hey. And I wanna cry, cry, cry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이제 흐를 때. The smile away, the smile away, ay. 안녕이란 말을 내 마지막에 face.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녹음하는데 아 여기 없구나 그 Cool Your Mind 반주에 이번에 커버한 거 Cool Your Mind 반주에 그 에이브릴 라빈 노래 불러도 잘 불러지더라고요 코드가 똑같나 봐요 그것도 찾아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출석 대회 참여해주신 분들 우리 같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해야죠 근데 저 외주만 좀 끝나고 18일에 에이브릴 라빈 노래 중에 Complicated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케이터 보이만 많이 아시겠지만 Chill out what you're yelling for Lay back I told been done before End of You could only let it be You see I like you the way you are When we're driving in your car And you're talking to me one on one You become somebody else From everyone else You're watching your back Like you can relax You try to be cool You look like a fool to me Tell me why you had to go And make things so complicated I see the way you're Acting like somebody else gets me frustrated Life's like this you And you fall and you crawl and you break And you take what you get And you turn it into Honesty and promise me You're never gonna find you faking No, no, no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아, 이렇게 뭘 많이 떠들었어 이거를 이번 Cool Your Mind 반주에다 불렀는데 그냥 똑같더라고 잘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것도 듣고 싶으면 또 오빠를 쪼세요 아 윤세가 컴플리케이티드 부른 거 진짜 좋던데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 너무 못된 거 같아 그쵸? 오빠의 착함을 이용하는 거지 연어초밥도 크아라는구나 나도 어쩐지 세림이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냥 원래 즐기는 편인가봐요 저는 그 무지개가 제 물방울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현질 그래서 메이플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샀었어요 무지개 방울을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8명보다 뭐 많이 들어올 일은 없겠죠? 그러면 같이 하기가 힘드니까요 아무튼 오늘 퇴근길 길었다 몇 시간이냐 와 1시간 10분 진짜 이런 홍대 아이돌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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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공책은 원래 한 1인 1권으로 제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향님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냥 다 파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막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이 있다면은 죄송하고 제 앞으로는 많이 그 만들게요. 아 근데 사실 그딴이라니 그런 공책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지금 너무 격한 언어가 나왔어. 그런 공책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 불찰입니다. 다들
다 들었구나. 아니, 못 들은 걸로요. 왜냐면, 이거 그냥 포스터 그냥 뽑은 거잖아. 근데, 심지어 사진은 막 엄청 오래된 거야. 그 플라워 레인, 그건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고. 사실 내가 채팅방에 스포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와, 이렇게 한 두 명 정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다들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으면 내가 써야 되나? 근데 정말 난 쓰고 싶지 않은데. 남으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 그딴 공책 발언은 잊어주십시오. 응원봉이 그 단가가 20개일 때 8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할 거면 진짜로 실수요 조사를 해서 선입금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작할 수 있어. 근데 20개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그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그거를 흔들 그할수 있어 다들? 그래가지고 What flower you like the most? It's freesia. 일단 4개요? 8만원이라고! 8만원. 8만원이야. 여러분이 진짜 20명을 모아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명보다 더 올라가면은 8만원에서 내려가는 거고, 20명이 안 되면 이제 더 나 뭐라고 말집한가? 아무튼 20명이 8만원이고, 그것보다 이제 사람을 못 모으면 더 비싸지고, 사람을 더 모으면 싸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이돌 거 응원봉 보면은 막뭐 비싸봤자 4만원 막 이렇잖아요. 근데 누가 8만원 주고 사냐고. 나중에 이제 풀미를 붙여서 팔 생각이라면 모를까. 20명 모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언제든지. 근데 이 노래 좋아. 내가 스케이터 보이보다도 어쩌면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에이브릴 라빈도 좋아했는데 요즘 이렇게 내가 30줄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인기를 얻을 줄이야. 몰랐지. 이제 자러 갑시다, 여러분. 제가 12시까지 해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졸립니다.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또 2분 동안 안 기다려주면 여러분이 극대노하니까, 인스타그램 채팅이 아무리 느리다 해도, 이게 트위치보다는 편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라방 요약 재밌었다 우리. 그리고 많이 후기 써달라. 잘 쉬시라. 감사하다. 20명 모이면 연락해달라.
바이바이. 저도 사랑합니다. 잘 자요.